기억이 너를 가르치시라고 하시고 내 말씀 기억나게 하신다 하시고 무슨 말 할지 모를 때 무슨 말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셔. 그러니 여러분들 예비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 말씀 위에 공부하셔.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.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. 복음에는 인생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. 아, 인생 나 몰라.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.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건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?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을 얘기고 우리는 뭐 증인으로 섰을 뿐이야. 진실되게 내가 받아 가진 내가 아는 것들은 종에게 증인은 말하면 됩니다. 바라는 건 뭐예요?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을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삶이 바라기를 평안하기를 우리도 간절히 원합니다.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준비해야 되거든요. 이 아폴로기아 대답을 준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온순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그 말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. 복음에는 공부하십시오.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요.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셔요. 십자가를 지신 주님, 그 주님 따라가는 그 삶에 복이 가득하고 그 삶을 통해 세상에 복된 것이 된다고 여러분 주님께 설명해 주셔요. 그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신앙은 초자연적이에요. 하지만 비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. 신앙은 초자연적이에요. 하지만 조리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대답하라고 해서 아폴로기아 변명하라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. 못한다고 얘기해요. 아이고 못해요. 대답 그냥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안 되나요? 아니 아폴로기아 분명하게 조리있게 설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. 아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하시지.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지 않으시겠답니다.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. 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안 하시겠대요. 그 대신 뭐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얘기하셨어요.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게 주의 뜻입니다.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